자, 애국 투사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요. 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국회가 했네요. 야,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것들, 진짜. 아니, 김건희 여사는 이미 다 검찰 처분 났듯이 죄가 없어요. 그러게. 도대체 이거는 문재인 때 수년간 해가지고 무혐의 다난 거고. 그리고 결혼하기도 전에 이 사건이고, 그럼요. 이걸 결혼 왜, 전 사건이라서 그 특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특검 대상도 아니고, 그때 다 결판 난 거고. 그렇죠. 하, 이게 무슨.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그 TV조선 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벌써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법사위 직원이 관저 앞으로 갔더라고요. 관저 앞에요. 관저 앞에 쳐들어갔어요, 지금. 아, 쳐들어갔네. 네,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A4지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출력해가지고 카메라 찍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밀고, 야, 아주 이거는 개판이구나. 언론용이죠, 언론용. 언론용이죠, 이렇게. 그래서 김건희 대체죠. 여사를 아주 능멸하면서, 망신 그럼요. 주면서, 아, 곤란하게 하면서 마치 진짜 범죄인처럼 이렇게, 이 뭐,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거 이렇게. 절대 응하면 안 돼요. 아, 가면서 우선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처벌됩니다. 징역형이 규정이 돼 있어요. 아, 처벌되는구나. 징역형 규정돼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가면 안 되죠. 가만 안 되지, 버텨야지. 이거 가만, 그럼요. 아니, 망신당하기 위해 넘어가 주는 건데, 아니, 넘어가면 안 돼요. 저놈들 의도에 넘어가면 안 돼. 가는 순간 이거는 뭐 끝장나는 아, 거고 그럼, 안 돼. 마녀 사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예.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예,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라고 오늘 선언했어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끝났는데? 끝났죠. 아니, 불기소하기로 했잖아요. 끝났는데 근데 무슨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다 끝났는데? 검찰 항고를 하면 고발인이 항고를 하면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고 발동하겠다라고 미리 선포를 했어요, 미리. 야, 이건 또 아니, 나는 이런 뭐지? 경우는 또 처음 봐요, 정말. 아니, 우리가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기대 많이 했었는데, 이건 또 뭔 일이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해요, 제가 볼 때는. 또 아, 참. 제2의 이원석으로 가는 건가? 그건 아니겠지? 이거 왜 이러지? 저는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말을 보면. 아이고, 이건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이원석도 네. 김건희 여사는 안 건드렸어요. 뭉갰지? 예. 근데 결론을 심우정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결론을 안 내리고 뭉갰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아, 결론이 나왔잖아요. 결론도 났는데 왜 났고 이러지? 항고도 안 했는데 미리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마치 이거는 항고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이거든요. 항고해라. 그러면 예. 수사지휘권 발동할 테니, 빨리 예, 항고해라. 항고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 참. 야, 이거 왜 이러지? 뭐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솔직히. 저는 뭐 처음부터 기대를 별로 안 했었는데, 야, 이렇게, 아니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생활을 몇년 했는데, 이게 또 사람을 잘못 봤나? 이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나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야. 어떻게 뽑는 사람들마다 본인 부인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만 뽑아놓습니까? 이거 이상한데? 왜 그러지? 항고하면 수사 지 뭐가 항고할 이상하죠? 사항이 아니잖아, 이게. 항고하면. 항고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 또 몰라도, 예? 이거 끝난 거다. 김 여사 도이치 사건은 항고해봐야 그럼요. 소용없다. 끝난 거다. 더 이상 논란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하겠다. 행사해. 그러면 수사를 다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재검토한다는 거죠. 아니, 수사해서 불기소로 끝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 끝난 것이고, 그, 이거 뭐지? 그거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아이고, 참. 저쪽 야당 전략은 딱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김건희만 물고 늘어지면 된다. 아, 그건 야당 전략인데, 그렇죠.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왜 검찰총장이 여기에 놀아나냐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그 잘못 알아들은 거 김건희 아닌가? 여사는 법적으로 지금 문제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냥 다 뭉개고 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당에서도 절대 이걸 받아주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다 받아주고 여당 대표 한동훈도 받아주고 검찰총장도 지금 받아주고 아니, 이거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한 임명했죠. 건데, 이 사람 혹시 저 한동훈하고 뭐 친한가? 제가 알기로는 이뭐 사람이 저 연결이 있나? 추미애 때 이렇게 많이 승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지만원 박사를 지금 구속돼 있는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한 기소검사고요. 김한원 박사 수사한 검사가 이 기소검사예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또 우리가 걱정되네. 아이고, 추미애 정말. 때 승승장구한 분이에요? 예.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되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아예 김건희 밖에 얼굴도 비치지 말라 이 소리 하고 있고. 그러면은 본인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거 IQ 두 자리가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한동훈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의 지지율을 내 지지율로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이제 한 배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같은 배를 탄 거를. 그럼 같은 배면은 떠올라도 같이 떠오르는 거고, 가라앉아도 같이 올라가는, 같이 가라앉는 거지. 아니, 직전에 예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무너질 때 유승민, 김무성 같이 다 무너졌잖아요. 박근혜 그럼요. 대통령 탄핵시키면 지들이 세상 맞이할 줄 알았는데 문재인이 세상 잡았잖아요. 그럼요. 다 직전 예가 있는데 그렇게 멍청할까? 에이, 이거 참. 그리고 방금 뉴스에 의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후에 며칠 뒤에 곧바로 이재명을 또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벌써 치고 나오더만요. 네. 여당 대표만 독대하냐? 나도 독대해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한동훈하고 또 만난다는 건데, 이재명이. 이재명이 한동훈하고도 만난다고요? 예, 한동훈을 만난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주.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재명 지지율만 올려주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을 받아다가 이재명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이재명과 한동훈이 또 독대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게참 요상하게 돌아가네. 에? 그리고 한동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다의 용산경찰서 출석했죠. 네. 그 다음에 전주지검에서 통보까지 했어요. 참고인 이단안으로 조사 받으라고. 그런데도 문재인과 문다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한동훈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박사님 유튜브 방송만 해도요. 하루에 문재인, 문다의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하십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하죠, 종일. 아니, 유튜버도 하루 종일 하는데, 여당 대표가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문이라는 말도 꺼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 시절에 자기가 화양연화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양연화 시절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가 한동훈 문재인 검색해보니까, 아예. 딱한번 언급한 적이 선거 때, 올해 4월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가 망가졌다. 요 한마디 했더라고요. 총선 때, 4.10 총선 때. 예, 그때하고 지금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문다의 사건 터지고선 한마디도 안한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야, 그리고 참. 문재인 그 사위 뇌물죄 사건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거는 의도적이라고밖에는 볼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큰일 났네. 아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비판 나오는 건데, 그럼, 한동훈이 아무 말안 해요.
그리고 이재명과 이 깐부 아닙니까? 뭐 독대 저 제안하니까 바로 또 한동훈이 이재명 제안 수락하고 아주 옳다구나 잘 됐구나 하고 둘이 또 만나서 또 이거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 믿기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걸 탄핵하자. 암묵적으로 그렇죠. 다 합의하는 거지. 탄핵하고 너랑 나랑 대통령 후보 나가서 한번 네가 선진경 이기든 내가 대결해보자. 이기든 일합을 겨뤄보자. 윤석열 너랑 대통령이 나랑 빨리 나가려면 쫓아. 어쨌든 윤석열 빨리 탄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그거지. 그거예요. 그러려면은 김건희 여사 이거 물고 특검법으로 늘어져야 되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참 미치겠다. 아, 이거 지금 가만있어 봐. 오늘 독대는 지금 뭐몇시 하는 거지? 몇시 하고 지금 하고 있나? 모르겠네. 아마 뭐 오후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아직. 이거 녹화가 2시 반쯤 녹화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오늘 뭐 결과가 독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독대 결과 이건 뭐 우리가 뭐 크게 기대 안 하는데 뭐 결과가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언론에 나오는 거가 다는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지, 발표 안 되는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뭐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만 알 텐데. 근데 예. 한동훈이 또 떠벌이라서 또 나와서 뭐또 수틀리면 막 떠벌이겠죠, 또. 예? 지 단독 기사 주는 여기자, 채널A 여기자 등등 해서 단독 막 주면서 뭐 이상하게 떠벌이지 않겠어요? 오늘 저녁쯤 되면 또 이상한 기사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요새 이준석 대표 때가 그립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아이고, 더 교묘해지는 것 같아. 걔는 수가 드러났거든요. 철골통 죽이는 게 중학교 2학년 저 뭡니까 저 사춘기 소년 난리 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딱 걔는 이제 타이르듯이 야단쳤는데 이거는 수를 모르겠어요. 아주 교묘하게 몰고 가니까 맞아요. 와 이건 저 사춘기 수법이 아니라. 저 갱년기 수법인가? 무슨 수법인지 알 수가 없네.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도 자기 지지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감을 잡아야 아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고 보는 거지. 덜 해서 떨어졌다고 보는 거야. 덜에서 덜 해서 더 세게 하겠다는 거지 이제. 더 좌쪽으로 더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재명이 만나고 이재명과 깐부를 해야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이미 근데 정신 차릴 때쯤이면은 아마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잡으면 한동훈 가만 놔두겠어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가만 안 놔두는 게 아니라 한동훈 가만 놔두고 한빠들 그치 7인회야 뭐야 그저 도곡동 7인회들 가만 놔두겠어요? 에? 이렇게 바보 같아. 참 답답하다. 불쌍한 우리 김건희 여사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참 저는 그냥 당당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눅 들지 말고 무혐의 나오고 잘못한 거 없으니까. 무혐의 나왔는데도 아니, 김정숙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5년간 살았습니까? 그러게 네? 대통령 앞에서 지가 걸어가고 막 하지 앞으로 말도 갔다 오고 그렇게 좀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살면 안 좋겠어요. 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김정숙이처럼 그 오바하면 안 되고 당당하게 이제 하자는 거죠. 그런 그렇죠. 마음가짐을. 마음가짐을 당당하게. 무혐의 받았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최재형 몰카 사건은 몰카 사건의 피해자고요. 그렇죠. 피해자. 간첩 빚음으로 한 놈한테 당한 건데, 어떻게 받은 사람을 난리치냐고, 이놈의 나라가. 그러니까요. 준 아이고. 놈, 최재형 어떻게 됐어? 그놈, 그거야말로 진짜 세게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재형은 기소가 된 걸로 아는데요. 근데 어머. 제가 고발한 거는 안 됐고요. 그러게. 건조물 침입죄는 고발 안 해, 기소 안 했을 겁니다. 예. 아, 이상한 이제 나라. 쟤네들은 뭐 문재인 딸은 지금 음주운전으로 이미 기소가 될게 확실하고, 예. 이재명 마누라는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저 사람들은 아예 죄가 인정돼가지고 기소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공격은 10배, 100배로 당하고 있고, 걔네들은 그때 아무도 공격 안 했잖아요. 이 국힘에서도. 그러게. 아이고. 참 큰일 났네요. 떡밥 다 놓치고 말이죠.
답답하네요. 예. 답답합니다. 네, 구주화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힘이 쭉쭉 빠지네. 우리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구주화 변호사나 백날 지져봐야. 야, 법 쪽에 돌아가는 거 바뀌지 않고 한동훈 뭐 더 기고만장해서 이상한 짓 하고. 어, 김건희 여사는 계속 코너에 몰리고. 참 어떻게 해야지 되나. 아, 오늘 그 또 독대 후일담들이 막 나올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됐는지. 마치겠습니다.